남북생활화사전 남한말 통역사 이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북한말 통역사 조미영입니다. 남북의 자동차 문화, 대중교통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번 마지막 시간에 깜짝 퀴즈를 내주셨잖아요. 지하면 딱 떠오르는 거. 네네. 지지지지 베이비 베이비. 아, 저 이게 딱 떠오르거든요. 네, 소녀시대 분들에게 심심한 사과. 이 지 하면 네. 시민들의 발. 아, 시민들의 발. 네. 지하철. 그렇죠. 맞아요. 지하철. 맞아요. 북한에서는 아. 지하철역을 표시하는 표지판이 바로 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요 표지판 한번 좀 보실래요? 네. 서시예요, 서? 네. 이거 여기 다 똑바로 안 섰? 그거예요, 섰. 여기 멈춰 섰? 그렇죠. 멈춰 섰.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둠. 둠. 네. 둠. 딱 써 있잖아요.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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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짐을 맡겨 놓는 곳인가 보다. 거의 비슷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차를 갖다 둠. 파킹! 그렇죠. 정답! 맞았어요. 누가 보면 맞춘 줄 알겠어요. 아, 뭐 네, 바로 주차하는 곳을 말해요. 아, 주차하는 곳을. 근데 지하철은 북한은 평양에만 있어요. 대신에. 아, 그래요? 근데 이 지하철 역사가 남한보다 1년이 빨라요. 북한이. 아, 빨라요? 오히려 남한보다? 그리고 또 세계에서 가장 깊은 지하철이라는 명성도 갖고 있고요. 땅속으로 무려 150m 밑에 있다고 해요. 그렇게 깊이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약간 전쟁이 일어나면 방공호 같은 역할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땅 밑에서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거지. 저는 평양에 갔을 때 저희 가봤거든요. 엘리베이터 타고 쭉 내려가는데 정말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서서 내려가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서서 아. 내려가는데 한참을 내려가요. 한 4분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4분이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까지는 안 됐지만 어쨌든 진짜 오래 내려가요. 예. 평양은 사실 지하철 노선이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헷갈리고 이럴 거 없는데 진짜 탈북민분들 한국에 와서 가장 헷갈리고 힘들어하는 거 노선도 왜 이렇게 많아요? 힘들 것 같아요. 갈아타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가야 맞아요. 돼요? 그거는 제가 여기 남한 분들도 네. 잘 못하시는 분들은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좀 힘들어합니다. 진짜 방향을 또 잘못 타가지고 한참 가다가 또 울면서 또 내려가지고 또 여기 어디냐고 또 진짜 막 여기 지하철 진짜 대단해요. 그럼 북한 지하철은 또 남한과 지하철과 다른 게 또 있을까요? 아, 있어요, 있어요. 뭐예요? 이 남한에는 임산부 좌석하고 노약자 좌석이 있는데 그렇죠. 북한에도 이 우대석이 있거든요. 네. 누굴 위한 우대석일까요? 뭘까요? 뭘까요? 아유, 또 못 맞출 것 같은가 그냥 바로 알려드릴게요. 뭘까요? 바로 군인 우대석이 있어요. 아, 사회적 약자를 우대한 석이 아니잖아요. 성군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군인들을 굉장히 우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군인 칸도 있어요. 열차에 보게 되면 군인 칸이라고 되어 있고 군인을 우대를 많이 그렇죠, 하네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애들이 이렇게 앉아가다가 군인 아저씨 앉으십시오. 아, 애들이 오히려 군인 네. 아저씨가 오면은 자리를 네. 양보해 주는 네. 거예요? 네. 아, 근데 허허허허 너희들이 앉거라. 아, 자기가 또 앉지 않고 그래도 네. 아이들한테 해주고 네. 그래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키네요. 네, 그렇게 군인을 우상시키는. 맞아. 네. 남한은 출퇴근 시간이 되면 버스도 만 원이고 이제 지하철도 만 원이거든요. 정말 사람들이 많아요. 북한은 어때요? 북한은 늘 만 원 버스죠. 버스가 이렇게 여기서처럼 많지도 않고 자주 오지도 않아요. 기본적으로 버스는 앉아가는 게 아니에요. 매달려 가는 거. 아, 그 정도예요? 진짜 그 정도예요. 막 버스 뒤에도 타고 북한 관련 그 버스 사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 그 버스 양옆에 사람이 매달려 있어요. 진짜로. 아, 네. 예전에 남한에도 그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는 푸시맨이라고 해서 이렇게 밀어서 일부러 막 강제로 아. 태우고 문을 막 닫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 풍경이 있었습니다. 아, 진짜 그 대중교통 이런 건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 대중교통은 안전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어, 비용아, 방송국 가려면 어디 가서 버스 타야 돼요? 저기로 가가지고, 고, 걷는 길 앞에 바로 있어. 아, 지금 바로 횡단보도 건너면 되겠구나. 비용아, 서울길은 복잡하고, 그러니까 사거리 건너면 횡단보도 특히 조심해야 돼. 아, 알았어. 내 십자거리 신호기 딱 제대로 보고 있을게. 오, 정말 좋다. 빨리 오자. 자, 언젠가 남한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북한까지 쭉 달리면서 여행도 한번 하고 싶네요. 예, 북한 기차는 행방이 없으니까요. 그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네요. 예, 뭐가 없어요? 무슨 말이죠? 진짜 이게 한 번 고장이 나서 네. 멈추면 언제 도착할지 알 수 없고 그리고 또 이렇게 당일치기 할 거리를 일주일 동안 갈 때도 있거든요. 아. 그럴 때 진짜 이 기차 타면 진짜 행방이 없다 이런 아, 얘기가 나요. 남한에서 행방이 묘연하다 할 때 기차 행방이 없다라고 이렇게 네, 얘기하는군요. 그쵸. 막판까지 정말 알차게 배우고 갑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구독! 구독! 구독!
행복한 사람, 끌끌한 사람, 안한 사람, 쓸쓸한 사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